이 세상에 병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무슨 병이에요?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뭐 병들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병은 다 뉴스타트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심각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만약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 제일 안 낫는 병이 있다면 그 무슨 병이게?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자, 모든 병에 걸려서 결국 안 나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병이 제일 심각한데, 죽음이라는 병은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만약 죽음이란 병이 낫는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그게 바른 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대답이 신통찮아요. 집에서 강의를 좀 듣고 왔다는 얘기인데. 자. 죽은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여기 와 계시는데, 만약 죽음이라는 병이 낫는 병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면, 진짜 안 낫는 병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죽음 이상의 질병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다는 건 죽음이란 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나머지 병들은 세발의 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예?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네. 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은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책 종류가 가르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만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면 성경은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후라이요. 완전히 거짓말이요. 근데 저는 그 성경책에서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즉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상당히 거의 대다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면 안 살아납니다.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 성경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난다면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는 사람이 나는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 속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네, 전기입니다.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전기,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은 뭐예요? 죽어요. 죽는다는 작동, 핸드폰이 핸드폰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이 기계는 전기, 곧 생명이 다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 말짱하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전에 소위 생명체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 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결국은 무슨 제품이더라? 전기 제품이야. 근데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전기 제품하고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 둘 다 전기 제품이야. 이 전기 제품들이 다른 거가 뭐가 다른 거라 그랬습니까?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은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는 어떤 차원에서만 조절이 가능하다? 초인간적 차원에서 어떤 무슨 에너지가 초인간적 에너지를 우리가 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 영적 에너지가 그 뜻이 들어와서, 예, 그게 좋은 뜻, 나쁜 뜻, 혹은 정신이 넣어주는 뜻, 또는 뭐요? 잡신놈들이 넣어주는 뜻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따라서 변하면서, 그 생체 전자파로 인하여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유전자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부터 좀 확실히 해놓고 갑시다. 무엇을 증거로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몸에 나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그럼요. 몸에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나쁘단 말이고, 세포에 나쁘단 말은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가 나빠진다.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쪼이면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엑스레이가 뭐게? 전자파야. 전자파의 일종이야. 예. 네. 그래서 모든 전자파. 그래서 햇볕도 전자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파 치고 우리의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햇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은 무지개 색깔을 내는, 그렇죠, 여러 주파수, 빨주, 노, 초, 파, 남, 보. 그래서 보라색 이상의 전자파는, 그건 보라색이 가시광선 중에 주파수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 보라색 주파수보다 더 주파수가 빠른 광선은, 그것은 무선선이라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자는 보라색이라는 뜻이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 그건 주파수가 보라색 주파수보다 더 빠르다. 주파수가 더 빠르다는 말은 뭐가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라색 에너지보다 더 강하면 그 너무 강한 에너지는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햇빛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손상을 입어가지고 피부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에 있으면 뭐라, 무슨 선이라 그래요? 적외선이라. 적외선은 전혀 유전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적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이 있어도 캄캄합니다. 왜? 적외선은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로 나타납니다. 적외선 들어가면 그게 열, 열만 있어요, 열만.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을 탁 끼고 보면 밤에도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왜? 사람 몸에서 뭐가 나오니까?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이 적외선이거든? 그것만 보면 숨어서 숲속에 숨어 있는 것도 보여.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파는 분명히 너무 에너지가 센 전자파는 분명히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상당히 에너지가 높아요. 그런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뇌세포 속의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서 뇌종양이 걸린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의학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옛날엔 사람들, 어떤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럴 리 없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건 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다 주의를 환기시킬 만큼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분명히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전자파가 있고 이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우리들의 유전자가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파가 뭐예요? 알파파가 돼야 되고 뇌파가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는 뇌 속으로 무슨 뜻이 들어와야 된다? 좋은 뜻이 들어와야 된다. 진선미 사랑이 들어와. 자, 이게 그것이 이제 우리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좋은 뜻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쪽은 생명. 그래서 그런 전자파를 생명파라고 부릅니다. 뜻파죠. 좋은 뜻이 가진 파.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그게 생기가 된다. 그래서 생기 생기를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게 또는 생명 에너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생명파. 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런 생명 오늘은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니까 이 생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같은 전기, 우리 인간이 같은 전기적 제품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인간 차원을 한 차원 넘어서, 거기서 초인간적 차원, 결국은 뭐예요? 누구적 차원? 신적. 정신적 차원, 신적 차원. 그래서 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찾아가서 유전자가 그 신적 에너지 생기를 받아 꺼진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자들도 그 현상을 멀어온 현상이라고 부르게 멀어온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다. 그거는 신이 무슨 신이 정신님이 조절하는 신비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이 우리 내 자신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뭡니까? 진선미 뭐예요? 사랑인데 진짜 선하고 진짜 진실되고 진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어떤 자격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다고 해서 벌 주는 대신에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또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것은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대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뭐요? 더 주는.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많은 하나님은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1조 잘 내면 복 많이 주고 안 내는 놈은 뭐요? 혼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나 이런 중병에 덜컥 걸렸을 때 많은 사람이 덜컥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내가 뭘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뭐예요?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암 좀 걸려봐. 그래서 버릇 좀 고쳐.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줘서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다. 그 생각은 굉장히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 공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조건적이라고. 말 좀 잘 들으면 복 주고,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병 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뭐요? 안 믿어요. 네, 저는 그냥 사람을 믿지.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여러분. 김정은 이 같은 놈이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저놈부터 뭐예요? 벌써 죽여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에 대한 관심이 이상구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커요. 왜? 이상구는 가만 놔도 착한 일 잘하니까. 이 김정은이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이게 나중에 김정은의 존재가 없어질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해서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놓고 보는 게 일단, 그래가지고 혹시 김정은이가 인터넷 하다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뭐요? 고목거리 죽이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세계 평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북미회담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서로 밀고 땡기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 북한은 참 이 밀고 땡기고 하는 선수 같아요. 아직 뭐 조금 하는 척 했다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북한은 트럼프를 약을 올리되 너무 세게 올리면 또 와서 때릴 테니까 안 때릴 만큼 또 부풀었다가 또 뭐 미사일 뭐 기지를 뭐 해체한다 캐서다가 또 막 핵실험장을 뭐요? 그 뭐 별 쓸모도 없는 핵실험장 이제 그거 뭐 또 폭파한다 캐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참 그런 꼬마술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그 우리처럼 맨날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막 수십 년 같은 일만 해오니까 이게 막 그 부분에 귀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런데 뭐 이제 이런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옛날에 경험한 거 다 잊어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생명력, 생명에너지 또는 생명파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이 생명력, 생명에너지가 다시 주어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뭐예요?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의학계에서 그런 말하면 그건 웃기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현대 의학계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숫자가 뭐예요? 점점 많아지고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사망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혹은 3시간, 4시간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 어떤 경우는 24시간. 자, 이런 현대의학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고 하면 최근에 와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자,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미국 말로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얼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얼어 죽었어. 근데 고기가 녹으니까 뭐예요? 살아나더란 얘기야. 예. 네. 그런 걸 자꾸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거, 그러면 죽었으니까 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죽었으니까 뭐요? 그럼 구워 먹자. 뭐 이렇게 됐는데, 예. 네. 세월이 지나면서 희한하게 분명히 꽝꽝 얼어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물고기들이 있더라, 그죠?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얼어서 죽으면 그러니까 죽은 것도 살아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소생현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학적 용어를 쓰면은,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리서시테이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소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하자. 쉬운 말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 현상. 나사로는 어떤 사람? 성경에 유명한 청년 이름이죠. 그렇죠?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요? 살려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도 보면 분명히 죽었다가 뭐가 없으면 죽었다가 전기가 없으면 죽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인간도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의학에서 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뭐예요? 아나, 왜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거 은혜니까. 이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굉장히 입장이 분명히 무슨 에너지가 있는데,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 에너지라는 말까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까지는 거기 들어가면 그게 갑자기 과학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종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은 종교로 가기가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은 과학으로서 그냥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과학으로서 머무는 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여러분의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증세 치료만 해줄 수 있는 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봅시다. 예, 네. 실제로 봅시다. 미국에 이런 개구리가 있어요. 그 높은 산, 숲 속에 사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눈이 오고 얼면 자기도 얼어버려요. 얼어버렸다가 봄이 오면 다시 녹아서 살아난다는 그런 개구리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신문사나 방송국에 제보를 해도 그럴 리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얼어서 죽었다가 녹으면 산다는 것을 아는 뭐예요? 냉동생물학자들이 생기면서 그 개구리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여름날에 산에 가서 그 살아있는 뛰어댕기는 개구리들을 잡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죠? 자, 이 개구리를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냉동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냉동칸의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개구리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꽝꽝 얼어 있습니다. 돌멩이 같이. 때리면 딱딱 소리가 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파가 있냐? 뇌파도 없어. 일직선이야. 심장도 안 뛰어. 분명히 죽은 거예요. 자, 돌덩이 같이 죽었어요. 자, 이제 녹힙니다. 자, 이게 이제 고속 촬영을 한 거예요. 두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를 고속. 눈떠, 이 개구리가 뭐라 그런 것 같아요? 한잠 잘 잤다. 한잠 잘 잤다. 그리고 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칭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아시겠죠? 왜? 애들 스트레칭 하라고 안 가르쳐줘도 한잠 자고 일어나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 근데 우리 이 스트레칭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아이 자식들은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공원에 경치 좋은 공원에 이제 불고기 구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하면 이제 한 40분 어떤 때는 1시간 운전해서 공원에 도착하면 우린 그냥, 내려서 뭐,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이래서, 저것도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스트레칭이라는 걸 도무지 몰랐어.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스트레칭 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칭 습관이 없어졌을까? 야단 맞아서 그래요. 예, 손자 어릴 때부터 막, 이러면, 저씨가 어른 앞에서 막 이래. 그, 막, 그거 나오려고 그러다가 막 쑥 들어가. 그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게 그냥 쑥 들어가고 없어. 그런데 스트레칭이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활동을 안 하다가 안 하면 이 모세혈관이 쫙 오므려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러 들어갔을 때는 별로 뭐요 안 추웠지만 잠들어서 한 30분 1시간 뭐요 잠들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왜? 왜 추워요? 모세혈관이 오므려들어서 그래요. 그럼 모세혈관이 오므려들면
뜨끈뜨끈한 피가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서 엄마들이 꼭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 희한하게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의 면역 물질, 암세포나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죽여주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요. 왜 꺼질까? 생기를 못 받으니까. 왜 생기를 못 받을까?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뭐예요? 네. 생기가 와도 그 체온이란 것도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생기가 와서 켜도 이게 자기 자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적당한 적정 체온, 생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기가 나의 유전자를 가장 활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나의 적정 체온이 있습니다. 그게 몇 도게? 그게 36.5도예요. 그래서 36도, 그다음에 30 뭐예요? 7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36.5도 한 가운데가 이게 적정 온도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 이상 올라가도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충분히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하고 온도하고는 굉장히 예민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37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열 난다 그래요. 그럼 컨디션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생명은,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뭐예요? 수온이 요즘 막 올라가니까 양식장 물고기들이 막 죽잖아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온도만 높아져도 어떻게 죽어요? 왜? 생명이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6도 이하로 떨어져도 이걸 뭐라 그래요? 저체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저체온이 되고 36도 이하로 떨어져서 35도, 34.5도 이렇게 되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와도, 생명이 와서 내 세포를 활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막,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요? 노출이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막 추워도 그게 건강에 아주 나쁜 거예요. 추워도 이제 막 미모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체온을 적정 체온으로, 그래서 조금만 덥다 해도 우린 뭐예요? 또 벗고. 그렇죠? 조금만 춥다 그래도 입고. 그래서 체온을 예민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건강에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체온, 그러면 나중에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뇌수술 같은 거 할 때 저체온 상태에서, 우리 이건희 씨도 그랬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추울 때는 죽어버려, 얼어서.
그러면 우리는 얼어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 얼어서 죽었다는 말보다 왜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까? 적정 체온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뭐예요? 들어와도 유전자를 활동시키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체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면 생명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 봐야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온과 같은 온도와 같은 기본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얼어서 죽어버려. 그러다가 살살 녹히면 어떻게 해? 적정 체온으로 돌아가.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어서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 몸에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몸에 생긴 암세포도 어떻게 죽여주고 있네.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알면 하나님 믿을만 더 해요. 그 희망을 한번 걸어봅시다. 북미 회담에는 희망 걸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한국서 그 유명하던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뭐요?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변할 가능성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나도 사랑하냐? 김정은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있다면 뭐요? 벌 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나 하나님 없으면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미국 사람들 말은 you never know.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이게 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이 들어오면 살고 생명이 나가면 뭐요? 죽는 거야. 그 생명력이 생기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와서 이렇게 암세포가 결국 죽는다 이런 걸 보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그런 조건에 상관이 뭐예요?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뭐 절에 가는 사람 다 죽어야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도록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네. 자,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이런 거를 보면 누군가 초인간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뭐예요? 돌보, 내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고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돌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어요. 돌본다는 말을 조금 고상틱하게 하면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김정은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와서 얼마나 활동을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 여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우리 유전자들을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기본적 여건이 뭐예요?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결국 뭐예요? 아, 생명은 존재하는구나. 생명은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죄가 더 많을수록 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 생명이구나.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뭐만 갖추면 됩니까?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되는 거야. 그 기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제일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뭐야? 믿음, 신뢰입니다. 아,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도 그 생명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 생명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가 감사한 일이다. 무엇을 깨닫는 거요? 선을 깨달아. 아, 그것이 진리구나. 진선. 깨닫고 그렇다면 나도 이 병, 병원에서 낫게 할 수 없는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이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그 기본 여건을 제가 형성,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자꾸 이런 했던 말 또 하고, 쳤던 구라 또 치고, 웃겨가면서, 몸을 비틀어 가면서, 여러분이 제발 그거를 뭐요? 아, 그렇구나라고 믿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하, 기본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 여건이 뭐구나? 아, 이 믿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뭐요?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쌓아주기 위하여 지금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적 이론도 믿는데 필요하기도 뭐예요? 해요. 네, 필요합니다. 아, 이게 과학적 사실로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훨씬 더 믿는데 더 편리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과학적 사실은 설명을 해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뭐예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과학적 사실만으로도 그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게? 그거는 어떤 과학적 지식을 습득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하, 내가 뭐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을 내가 뭐예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은 진리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는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길이요. 이 세상에는 죽을 길이 많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야. 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T세포가 암세포를 저렇게 죽이는구나. 저거는 과학적 사실이고. 진실은 뭐예요? 진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보다 훨씬 더 뭐예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로 병이 낫는 거지 사실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 사실을 진실답게 해주는 데는 결국 뭐예요? 진실이란 사실에다가 사실에다가 과학적 사실에다가 무엇을 더해 주는 것이다. 아, 사랑을 더해 주는 것. 진선미를 더해 주는 것이 바로 진실. 그래서 진실을 깨닫자는 거죠. 진실. 그러니까 진실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 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것은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은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생명체와 생명을 아직도 받지 못한 생명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생명체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생명을 받고 있는 것과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죽은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썩는다는 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생명이 딱 중단돼 버리고 죽는 순간부터 모든 생명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안 썩죠. 그러다가
죽었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예. 그 썩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공기 중에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도 부패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부패 박테리아의 활동을 어떻게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면역 세포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닭 죽으면 어떻게?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는 마음 놓고 뭐예요?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요. 자,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다. 딱 기억하세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란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란이 안 썩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안 썩는 계란, 여러분, 없습니다. 다 썩어요. 그러면 계란은 생명이 뭐예요? 없다는 말. 계란이 생명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란이 생명을 어떻게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때부터 생명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란은 희한하게 안 썩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날씨가 더운 날일수록 계란은 더 잘 상합니다. 그렇죠? 25도에서도 계란 상하죠. 28도에서도 상하죠. 30도에서도 상하죠. 32도에서는 더 빨리 썩죠. 그렇죠? 34도에서는 뭐요? 후닥닥 썩어요. 36도에서는 뭐요? 눈 깜짝할 때 썩어요. 38도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그냥 썩어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왜 안 썩게? 안 썩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생명이 38도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냅니다. 왜 36도에서는 안 보냈을까? 그거는 적정 온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와봐야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도 계정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온도계도 필요 없어. 그렇죠? 몇 도인지 다 알아.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12개의 계란이 있다면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이 있어요. 38도라도. 어떤 계란이게? 그래서 바로 썩습니다. 그 계란. 어떤 계란이게? 무정란. 왜? 와봐야 병아리가 될 수가 뭐예요? 없는 계란이요.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없는 거라. 예. 그런데 그 무정란이라는 것은 뭐가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봐야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란을 깨가지고 어떻게? 깨가지고 씨눈. 씨눈이 뭐예요? 계란 노른자의 씨눈. 그게 뭐예요?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 씨눈이 세포 한 개고 그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염색체 검사를 해봐. 그래서 이 아빠 유전자가 없는 거를 보고서야 이거는 무정란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현미경 없어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안 보냅니다. 여러분 34도에서 썩고 36도에서도 썩고 37도에서는 더 빨리 썩고 그러던 계란이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게 안 썩어 이제는. 그런데 그거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나흘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뭐예요?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게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3주가 지나도 안 썩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뭐요? 없는 기적인데 그 기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뭐를 기적이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의사의 기술로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게 나버리면 그걸 병원에서는 뭐라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이 뉴 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본 여건을 가장 뭐요? 적정 수준에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를 그냥 맵고 짜게 먹고 막 기름 투성이 먹고 막 삼겹살 드립다 먹고 막 잘 씹지도 않고 먹고 막 과식하고 막 이렇게 먹을 때는 기본 여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뭐요?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그런 식사, 건강식 하고 콜라니 뭐 이런 거 막 커피니 이런 거 막 마시기보다는 뭐요? 물이 최고야. 응? 그래서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인 뭐요? 운동. 예. 그 다음에 뭐요? 햇빛, 요즘 햇빛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발 몸에 좋다는 거 막 혼자서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비싼 거 많이 먹을수록 과식이 돼요. 그래서 과식, 운동도 과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효과가 별로 안 좋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보면, 이게 자꾸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네. 그럼 막 운동을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나는 오늘 저기 비선대도 가고 오늘 막 저기도 너럭바위도 갔다 왔고 오늘 막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와 힘 좋네 당신 그러면 막 낫겠소 그게 아니야 너무 과하게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이만큼 됐다라고 과시하는 일이 절대로 뭐요? 없도록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강 상태가 야 지금 건강 상태가 좋구나 해서 조금 과하게 하고 나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휴식도 필요하고 아주 이 뉴스타트 휴식이 아주 절제 휴식 아시겠죠?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맑은 공기 그러니까 심호흡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게? 조건적으로 가르쳐. 그러면 말만 생명책이지 그 성경 말씀에서 실제로 생명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유전자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킨 대로 안 했다고 암 걸리게 하고 병 걸리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죄가 많다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란이 스물 몇 개가 있어도 어느 놈이 무정란인지도 뭐예요? 다 아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김정은이에게도 아무런 아낌없이 주시고 계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여러분에게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줄까? 아마 여기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좀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김정은. 네. 그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네. 그러나 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난다고는 아직도 설명을 뭐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죽었다는 사망 진단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뭐요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병쯤은 뭐예요?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입니다. 아직 계십니까?